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그 프로그램 생존 기술이라는 부분이고요. 교재에서는 이제 1장에는 법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법률이고 하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 괜찮네요. 발표를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1장은 그냥 패스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장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런 거, 윤리적 법률 밝힌 체계, 이거 세미나 때 아마 주원 형이 발표한다고 했을 거예요. 이런 거, 뭐, 왜 해킹 공격을 이해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해킹 간단한 해킹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순서 이런 내용들이고, 이제 밑에는 이제 법률에 관한 거, 미국 법률이라서 뭐 정리하는 게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건너뛰었고요. 이제 2장이 프로그램 생존 기술에 대한 건데, 이제 또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C 언어랑 어셈블, 파이썬 크게 세 가지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내용들이고요. 완전 기초적인 거예요. 그 함수, 뭐, 메인 함수부터 printf, 뭐, str, cpy, 이런 거. 그래서, 쓸만할 것 같은 내용만 따로 뽑아서 정리를 했어요. 먼저, 컴퓨터 메모리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RAM이라고 하죠, 우리가. RAM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읽고 쓰고 있는 기억 장치. 그 주기억 장치고, 이제 제일,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랑 같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억 장치죠. CPU 연산을 메모리에 기록을 하고 읽어와서 이제 CPU가 연산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저장할 때 엔디언 방식에는 빅엔디언, 리틀엔디언, 미들엔디언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빅엔디언, 리틀엔디언을 쓰죠. 빅엔디언 같은 경우에는 0x1234를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순서대로 1234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고요. 리틀엔디언은 반대로 12가 뒤쪽으로 하고 34가 앞쪽으로. 만약에 0x1부터 8까지를 한다고 치면은 뒤에서부터 12345678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것을 리틀엔디언이라고 해요. 이게 기준이 아마 CPU 그 종류 인텔이냐 ADM 계열이냐에 따라 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다음에 메모리 단편화는 이제 개발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일인데 메모리에 자료가 들어갈 때요. 사진이 없네요. 잠시만요. 이 사진을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요. 메모리에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그뭐 코드라던가 필요한 자료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제 순서대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하나 빠져버렸어요. 근데 새로 들어올 애가 이 빠진 애 용량보다 커요. 여기는 16메가가 고리가 돼 있는데 얘는 16.1메가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못 들어가고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쌓여서 빈 공간이 늘어나면 이제 그 뭐냐 느려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버벅대고 이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비어있는 메모리 공간이 많은데도 메모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통합과 압축 기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통합과 압축은, 이,
사진이 없네요. 만약에 16이랑 여기 85KB짜리 있잖아요. 얘가 빠졌다고 쳐요. 그러면 얘들 둘을 합치는 게 통합이에요. 그러면은 16.85 메가바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통합 방식이고, 압축은 말 그대로 이걸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압축, 왼쪽으로 정렬, 딱. 그러면 또 이제 메모리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할 때는 이런 것도 신경을 쓰면서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메모리 속 프로그램에는, 이라는 거는 이제, 이 챕터에는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어떤 방식으로 메모리에 어떤 자료 데이터들이 들어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크게 뭐 텍스트 섹션, 데이터 섹션, BSS, 힙스택, 환경인수 섹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에 있던 데이터들이, 아니, 거기 있던 데이터 중에 이제, 구동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제 메모리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섹션들이 생기게 되고, 섹션이 나누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나눠서 옮기게 되는데, 이제 텍스트 섹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코드, 우리가 그냥 올리디 보고를 볼수 있는 그 코드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데이터 섹션에는 초이값이 있는 전액 변수, 예를 들어서 뭐 int a는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면은 데이터 섹션에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초기화를 안 시켜주고 그냥 int a 이렇게 하게 되면은 BSS 섹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힙 영역은 우리 잘 아는 malloc 같은 동적 할당으로 할당된 변수들을 저장한 뒤 힙스택이고요. 스택은 지역 변수. 그 다음에 환경인수는 이제 시스템 수준의 변수의 복사본, 이제 경로라든가 간단한 뭐셸 이름이라든가 뭐 호스트 이름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비정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변수들, 그런 내용들이 여기 환경인수 섹션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거를, 이 구조를 잘 알게 되면은 리워싱을 통해 다른 메모리 영역으로 접근할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버퍼라는 거는 보통 데이터 섹션이나 BSS 섹션, 여기도 여기에 그거는 메모리를 할당하는데요. 이게 처리될 때까지 데이터를 보관해 주는 장소예요. 무슨 뜻이냐면, CPU와 동시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처리하게 될그 데이터들을 이제 보관해 두게 되면은 더 빠르게 다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버퍼고요. 버퍼를 사용하게 되면 확실히 처리 속도에 향상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프로세서 내부, 그러니까 CPU 안에 있어요. CPU 안에 있는 8에서 20, 32비트 사이 메모리. 그리고 뭐 임시로 작은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리퍼싱에서 사용하는 EAX, 뭐 EBX 이런 아이들. 자, EAX는 누산, 산소 연산, 그러니까 덧셈 연산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잠시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또 함수의 리턴 값을 전달할 때 사용을 해요. 그다음에 EBX는 메모리 주소값, 뭐 ECX는 카운터, 그러니까 반복문이 몇번 반복될지, 예를 들어서 후포문이라던가 그런 반복문, 그 다음에 EDX는 역시 산술 연산에 사용하는데, 이제 EAX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값이 커질 때 EDX를 사용하게 되고요. EVP랑 EESP는 베이스 포인트랑 스택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스택의 마지막 주소와 첫 주소, 그러니까
여기 주소와 요 밑에 요 주소. 아주 스택이죠. 여기의 주소와 여기 주소. 이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yes랑 edi는 값을 옮길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플래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플래그. 이 플래그라는 부분은 이제 뭐 많이 이거보다 많은데 이제 AF, CF, OF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AF는 자리 올린 건 이름이 발생할 때 세팅이 되는 거고요. CF는 표현 범위가 그러니까 뭐 32비트를 넘었을 때 세팅이 되고 OF는 표현 범위가 32 똑같나요? 아 CF는 부호가 없는 연산에서 오버플로우 일어났을 때 세팅이 되는 거고 OF는 오버플로우 플래그는 부호 있는 연산에서 32비트를 넘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세팅이 되는 거고요. PF는 이제 1의 개수가 홀수면 0, 짝수면 1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고 사인 플래그는 부호 양수면 0, 음수면 1. 그다음에 제로 플래그는 결과가 0이면 1, 제로 플래그는 1이 되죠. 이제 뭐 메모리와 레지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셈블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셈블리는 표현 방식에 따라서 ET&T랑 인텔 방식으로 나뉘어요.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인텔 방식이고요. 인텔 방식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푸시 EBP, 뭐 무브 EBP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들이고 AT&T는 퍼센트가 붙어요. 퍼센트가 붙고 이제 값에는 이제 달러 표시가 붙고요. 순서도 반대예요. 만방에 add 함수를 보면은 $0x4% EAX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인텔에서는 반대로 add EAX 0x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럼 주소 지정 방식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add EAX 04x 이런 식으로 오퍼랜드가 있고 OP 코드가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하는 책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메모리를 조작할 때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고, 뭐, 레지스터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직접 주소 지정 방식, 뭐 레지스터 간접, 기저 주소의 상대장,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읽어봐도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요 앞에 add라는 부분이 op 코드고 뒤에 o라는 부분은 오퍼랜드라고 해요. 주소 지정 방식을 나눌 때는 이제 이 op 코드는 하나죠. 하나고 이제 오퍼랜드의 숫자나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가는가, 주소가 들어가는가, 이제 실제 데이터 값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간단하게 add 이런 식으로 오퍼랜드 하나에 op 코드 하나, op 코드엔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뭐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목소의 크기에 제한이 있어요. 간단한 연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직접 주소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add a 이런 식으로 a란 주소가 들어갔죠. 오퍼랜드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간접 주소 방식은 이제 뭐, 이게 여기에는 A라는 주소가 들어갔는데 이게 주소의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직접 주소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변수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간접 주소는 변수의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레지스터를 직접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레지스터 주소 방식. 그다음에 레지스터 간접 주소 방식. 이건 아까랑 마찬가지로 레지스터의 주소를 오퍼랜드로 쓰는 방식이고요. 뭐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GDB를 활용해서, GDB는 이제 리눅스에 포함된 리버싱 툴인데요. 이걸 활용해서 뭐 간단하게 리버싱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런 cc-so, -o, 뭐 파일명.a, 파일명.c 이런 명령을 사용하면은 어셈블리 코드로, C라는 코드로 어셈블리 코드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야 이거 GDB의 간단한 명령어들인데, 뭐 -q 파일네임 명령어나 뭐 쭉쭉쭉쭉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멈추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해두면 이제 거기까지만 리버싱을 하고 거기서 멈추겠다는 거예요. 보통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놓고 이제 뭐 이런 명령어 X 슬래시 X 명령어라던가 이런 걸로 메모리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GD 뭐야 저거? 올리 디버거보다 많이 불편한 편이죠. 이거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인터페이스 자체가 여기까지네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